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벼루. 벼루에서 탄생한 글은 긴 수련의 결과물이었다. 학문이 곧 인격이자 삶 그 자체였던 선비의 한평생을 지켰던 벗. 단단한 벼룻돌에 담긴 깊고 올곧은 선비 정신. 현인들의 글 향기가 담긴 벼루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알아본다. 지난해부터 정밀 발굴이 진행 중인 경주 월성. 신라 멸망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천년 신라 왕궁의 흔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3D 스캔 실측과 지하 레이더 탐사 등이 동원된 장기 프로젝트다. 천년 가까이 신라의 중심지였던 만큼 최소 7개의 문화층이 켜켜이 쌓여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금단의 땅으로 침묵하고 있던 역사를 되살리는 일. 절대 서두르면 안 되는 작업이다. 이제 막 한꺼풀 벗겨낸 땅 속에서 토기와 기와 등 긴 시간 잠자고 있는 유물들이 하나둘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 1년 동안의 발굴을 통해서 밝혀진 경주 월성의 비밀을 찾아가는 길. 가장 먼저 만난 것은 8세기 후반의 건물 밀집터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대량의 토재 벼루들이 쏟아져 나왔다. 글을 쓰는 일이 많았던 건물, 바로 관청터라고 추정하는 근거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요, 그 담장으로 둘러친 건물지의 일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건물의 일곽의 중심이 되는 3호 건물지에 지금 저희가 서 있는데요. 이 3호 건물지에서 나오는 유물 중에 특징적인 것은 그 벼루가 집중적으로 출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3호 건물지의 동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벼루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토된 벼루 편과 벼루 다리는 50점. 짐승의 다리 모양으로 빚어 다채로운 문양을 새긴 것이다. 이곳에서 최상위품 벼루가 쓰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이 벼루라는 것은 어떤 그 문서 행정을 나타내는 단적인 그 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 신라 왕성인 이 월성에서 그 벼루가 집중적으로 또 다량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 중심지로서 문서 행정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문을 향한 선비들의 열정과 다양한 사상이 탄생됐던 사랑방. 이곳에서 글 쓰는 선비들은 벼루와 먹, 종이, 붓을 가까이 두고 귀한 벗이라는 뜻의 문방사우라 이름 붙였다. 그 중에서도 벼루는 시간이 지나면 닳아 없어지는 먹이나 붓과 달리 오랫동안 보존되기 때문에 대를 이었을 정도로 아꼈다고 한다. 고려 도경에 의하면 연활 피로라 하여 고려 때부터 벼루 또는 피로라고 불렸는데, 현재까지 출토된 유물로 밝혀진 것은 삼국시대 때 이미 벼루가 널리 쓰였고 대부분 짐승 모양의 다리가 달린 토재 벼루였다. 삼국시대 벼루는 고개가 토연입니다. 질그릇처럼 구워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 시원을 그 사찰에서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개 삼국시대 출토벼로들이 원형벼로들이 많거든요. 근데 원형벼로들의 다리가 그 상족 코끼리 다리나 사자족 그 사자의 다리를 사용했거든요. 이거는 오성수라고 해가지고 불가에서 신성시역에는 다섯 가지 동물의 다리를 넣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경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경은 불경을 옮겨 적어 널리 전파하는 것을 뜻하는 말. 국가에서 따로 관리할 정도로 불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였다. 별 위에 먹을 갈아 붓으로 글을 옮기는 것은 지혜와 지식 그리고 사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의식과도 같은 셈이었다. 벼루의 등장은 다양한 형태의 기록 문화와 예술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배짜는 여인은 배틀과 부기, 농부는 쟁기와 보습이 불가분이었듯. 글 쓰는 이에게 벼루는 글과 그림을 표현해낼 수 있고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시작점과 같은 존재였다. 농사를 지을 때도 밭이 비옥해야 좋은 종자를 심었을 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듯이 먹이 역시 벼루가 좋아야 먹하고의 그 조화를 잘 이루어서 좋은 먹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먹물이래야 종이에 차분히 잘 받아들여서 그 윤기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명문장가 이규복. 그는 한 편의 시를 통해 벼루를 칭송하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선비로서의 이 심정을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벼루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내 생각을 다른 데 전해주는 기록으로 전해주는 어떤 메신저 역할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벼루의 중요성은 다른 붓이라든가 종이라든가 목이라든가 이런 필기구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벼루라고 하는 것은 몸의 일체로 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지난 2007년 태안연안의 대섬 인근에서 해저 발굴 작업이 실시됐다. 어부의 그물에 청자 유물이 걸린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유물이 발견되면서 숨겨진 역사들이 하나씩 드러냈다. 발굴 당시 배가 이제 옆으로 저기 빠졌거든요. 발굴 상태는 기형별로 이제 청자 발은 발대로, 청자 접시는 접시대로, 그리고 이게 한 50점씩 묶어서 이게 완충적으로 다 쌓여 있었고요. 통영 잔 같은 경우는 일렬로 세워서 주변에 나무를 받쳤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청자 발이나 대형 발이 나왔는 발이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안에다가 참외형 주자를 같이 넣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뭘 했냐면요, 우리 지푸라기로 완충을 시켜줘서 깨지지 않도록 그런 다음에 쌓아서 완벽하게 이게 배 흔들림에서 방지하도록 적재를 했었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재된 청자. 이 때문에 거친 풍랑에 난파된 뱃속에서 원형 그대로 묻혀 있었다. 벌써 깨져 없어졌을 청자를 오롯이 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유물이 발견됐다. 바로 지금이라도 툭하고 튀어오를 것 같은 두꺼비 모양의 청자 벼루였다. 손바닥만한 크기로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휴대용 벼루로 제작된 것. 청자 벼루는 유물이 그리 많지 않아 더 그 가치가 높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두꺼비 모양의 벼루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이는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은 특이한 형태라 해도 처음에는 이게 두꺼비인지 이게 다른 동물인지 잘 구별을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두꺼병 벼루더라고. 거기에 또 뭐가 특징적이냐면 철화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저기 흰 반점하고 우리 거기 철 색깔, 녹색깔이 찍혀 있는데 이게 아마도 가장 해학적이면서도 가장 정밀하게 만들어진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유명한 뜻깊은 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처음에는 이게 그냥 그런 간단히 생각했는데 도자기 하신 분들은 아마도 우리나라 도자기사에서는 한 점밖에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게 이제 보물과 지정되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흙으로 만들던 벼루는 고려시대 이후부터 다양한 재질로 발달됐다. 옥이나 도자기로 만든 벼루들이 대표적이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나무로 만들어진 벼루도 등장했는데 재질이 단단한 대추나무나 박달나무 등이 주로 쓰였다. 단단하지만 재질이 가벼워 보침에 넣고 다니는 휴대용으로 선호됐다. 백자벼루도 조선시대에 등장한 독특한 형태의 벼루. 깔끔하면서도 간결한 것이 청빈한 삶을 유지했던 선비들의 정신이 엿보인다. 가장 실용적이고 대중적인 벼루는 바로 돌을 깎아 만든 석연이었다. 오랫동안 쓸 수 있고 구하기 쉽기 때문이다. 벼루는 크게 그 재료로 볼 때는 한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부터 보면은 돌, 기와 철, 증리, 옥, 도자기, 자기 이런 식으로 그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돌을 그 석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돌은 진짜 돌이 아니라 그 침적돼 가지고 단단한 점토의 그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벼룻돌의 석재는 보령, 단양, 남포, 경주 등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데 유득공이 경도 잡지에 쓴 기록에 의하면 당시 보령에서 주로 생산되던 남포 오석과 단양 자석 벼루를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붉은 빛이 도는 원석을 이용해서 만든 자석 벼루. 원석이 부드럽고 단단해 먹이 곱게 갈리고 찌꺼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자석벼루를 선물용으로 많이 썼다. 특히 청나라 사신들의 선물 품목에 빠지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다. 반면 조선 초기 보령에서 생산되기 시작했던 남포벼루는 가장 대중적으로 쓰였다. 돌 빛깔이 까매서 까마귀 오자를 붙여 오석이라고도 불렸다. 남포벼루의 남포는 보령의 옛 이름인 남포에서 왔습니다. 남포벼루를 만드는 원석의 주요 산지가 옛날 남포현 북면에 있는 성주산 일대고요. 현재에도 벼루 제작자들이 그쪽에서 출토되는 원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포벼루의 주요 특징은 그 강도가 적당하여 먹을 오래 갈아도 벼루가 쉽게 마모되지 않으며 벼루를 갈았을 때 발목이 곱게 나와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적당한 흡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벼루 그 먹물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포벼루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강원대 정대교 교수와 함께 남포벼루의 특징에 대해 분석해봤다. 남포벼루의 원석은 보령 성주산 일대에서 백운 4층에서 채취된 것을 주로 쓴다. 그 백운 4층은 지금 현재 충남 그 보령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그 지층인데요. 원래 이제 지질 시대는 중생대 이제 주라기에 형성됐고
우리 그 한국의 지질 분류에서는 이제 그걸 대동 누충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개의 그 지층들이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오는데 그 하부에 있는 이제 조계사층에서는 이제 탄층이 나와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충남 탄전으로 과거 개발됐던 그런 지층이고 그 상부에 있는 지층입니다. 그래서 이 백운사층은 뭐 여감도 일부 들어가 있고 사암도 있고 또 쉐일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밑에 이제 탄층하고 연속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사암이나 뭐 쉐일층들도 색깔이 이제 검게 이렇게 그 형성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육지나 바다에서 형성된 백운사층은 나무나 생물들이 땅에 퇴적됨과 동시에 유기물로 변화해 쌓이는데 이때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된다. 이러한 작용으로 지층이 검은색으로 변하는데 퇴적물에 따라 사암이나 세일, 실트암 등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세 가지 퇴적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좋은 벼루의 특징 중 하나인 흡수성을 알아보기 위해 관찰 실험을 했다. 원석에 물을 뿌려 흡수하는 데 걸리는 패턴 분석을 했다. 사암의 흡수성을 알아본 뒤 실트암과 쉐일암도 똑같은 실험을 했다. 최종적으로 벼루의 흡수성을 알아봤다. 세 암석 중 벼루와 가장 유사한 패턴을 보인 것은 무엇일까? 지금 이제 벼루 표면에도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물의 흡습 정도를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실트암에다가 뿌려가지고 이제 물이 통과 또는 저 마르지 않고 견디는 것들 살펴본 거하고 상당히 성질이 유사합니다. 색깔이 밝은 부분을 한번 옮겨. 새 암석을 구성하는 주 광물을 알아보기 위해 현미경으로 분석에 들어갔다. 지금 현미경으로 보고 있는 이 그 암석이 일반적으로 흔히 많이 나오는 사암입니다. 지금 이제 그 대부분의 입자들이 그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석영 사암이라 부르는데 이 석영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암은 상당히 이제 그 강도도 세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주 그 야외에서 견고한 그런 그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실트암에서도 석영이 주로 관찰됐다. 하지만 석영의 구성비가 사암보다 적어 경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스 경도 계상에서 석영은 7단계, 10단계인 다이아몬드보다는 경도가 낮지만 강철이 5.5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다른 광물 암석의 강도 수준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아마 벼루를 만들기에 적합한 특징이라면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조각을 하기에 적절한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그게 너무 또 강하면은 조각하기 어렵고 또 너무 약하면은 이게 아마 쉽게 그 먹을 갈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먹을 갈았을 때 먹물이 그냥 쉽게 또 통과하거나 새나가면 안 되니까 좀 치밀해야 되고 또 먹이 또 갈릴 정도의 입자의 또 경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 백운사층에 있는 그 흑색 그 실트암들을 그 뭐 벼루 만들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단단함과 우직함으로 선비의 곁을 지켰을 벼루. 선조들은 자연이 준 천혜의 혜택을 활용해 최고의 벼루를 만들어냈다. 우리의 벼루가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한 번 붓을 잡으면 다시 덧칠하지 않는 것이 글쓰기의 철칙. 일필휘지로 글을 써내려가는 서예가의 분놀림은 거침이 없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시 채워 넣을 수가 없기에
글쓰기 전 먹을 가는 것은 중요하다. 먹을 가는 시간은 붓을 잡기 전에 머릿속으로 작품을 완성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먹을 갈 때에는 먹이 그 쓸 만큼 충분히 갈리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 작품할 것을 구상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혀서 차분한 마음에서 작품을 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 글에 그런 말도 있어요. 먹을 가는 것은 마음을 가는 것이다. 이런 그 표현이 있는데 그 실용적인 면에서는 쓸 만큼 먹을 가는 거지만은 심리적인 상태에서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기본적인 과정이 먹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작업에서 벼루는 침묵한다. 붓이 귀를 만들면 먹이 흔적을 새기고 종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벼루는 그 과정의 조력자일 뿐이다. 먹에 갈리고 붓에 쓸리지만 좋은 먹, 좋은 붓을 만나지 않으면 그 쓰임도 결코 빛을 내지 못한다. 좋은 묵을 만나지 않으면 오랫동안 묵향을 머금을 수도 거침없고 부드러운 글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벼루와 먹의 궁합은 그만큼 중요하다. 벼루라고 하는 것은 장수로 치면은 그 좋은 말에 해당되거든요. 그 좋은 말에 좋은 무기를 들고 있으면은 그 용맹스러운 그 장수가 될 수 있듯이 먹과 벼루의 관계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벼루와 역사를 같이 했을 먹. 그렇다면 벼루에게 가장 좋은 먹은 어떤 것이었을까? 국립청주박물관. 이곳에서 현존하는 먹 중 가장 오래된 단산 옥을 만날 수 있었다. 고려시대 만들어진 것으로 조선시대까지 널리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현대에 전해지고 있는 먹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 전통 방식으로 먹을 제작하는 한상묵 장인. 그의 송현묵 제작 과정을 지켜봤다. 송현묵은 소나무를 태워 만드는 먹으로 노송의 송진을 유출시킨 다음 잘라준다. 송현묵은 이 소나무를 태워서 그 거름을 받아서 만든 먹입니다. 근데 여기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를 다 태운다고 거름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소나무 여기 기둥인데 기둥 부분에서 가운데 부분은 수분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태워봐야 거름이 안 나와요. 거름이 나오는 부분은 소나무의 영양성분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가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해 부분을 잘라서 주로 이제 거름을 받고요. 이 기둥보다는 뿌리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뿌리에 관솔이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뿌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관솔이 많이 박혀 있는 뿌리를 충분히 수집했다면 바로 가마에 넣고 불을 지핀다. 불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은 온전히 사람의 몫. 지금 이 정도 불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보다 화력이 세면은 완전 연소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림이 안 나와요. 이 소나무 그름 받는 거는 거진 불완전 연소시키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온도로 따지면 한 600도? 낮은 온도에서 계속 불을 지펴줘야 됩니다. 먹을 만드는 가마는 우리가 흔히 보던 가마와는 다른 형태다. 불의 온도를 잡기 위해 작게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통로가 길게 뻗어 있다. 그 각도도 비스듬하게 만들어졌다. 각도를 잘못 잡으면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이 각도가 너무 높아버리면은 잘못하면 이 불티가 타고 올라가서 저 가마 지붕에 불이 붙습니다. 이 각도가 또 너무 낮으면은 연기가 또 안 빠져가지고 불이 잘 붙지를 않아요. 가마 경사는 정확히 20도. 이렇게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 경사를 따라 그으름이 이동하면서 무거운 입자는 가마 앞에 떨어지고 고운 입자는 끝부분에 떨어져
입자를 쉽게 골라낼 수 있다. 10일간 가마에 불을 뗀 후 하루 정도 가마가 식으면 그을음을 채취해야 한다. 만약 가마 안에 열이 높으면 그을음이 벽에 붙어있지 않고 허공에 떠다니기 때문이다. 400kg 나무를 태워 얻는 그을음은 겨우 10kg 정도밖에 안 된다. 채취한 그을음은 입자가 고운 것과 굵은 것을 분류해야 한다. 밀가루처럼 고운 입자는 많은 양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굵은 입자의 그을음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1차 처음에 아주 거칠은 거, 이것도 다 먹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 3차 제일 고운 거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제 작품목이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목색은 틀려요. 똑같은 송은을 그름을 받아서 만든 거지만은 입자 크기가 다 틀려가지고 입자가 이렇게 크면 클수록 좀 아주 짙은 검은색이 나옵니다. 아교와 함께 반죽을 할 준비를 한다. 아교는 흔히 소뼈나 사슴뼈, 민어 부레를 녹여 만든다. 아교를 어떻게 끓이느냐에 따라 먹의 성질이 바뀐다. 먹은 기온에 민감해 봄과 가을에 주로 만든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먹에 까다로운 성미를 못 맞추면 깨져버리거나 굳어버리기 일쑤다. 왜 반죽이 중요하냐면 반죽이 잘 돼야지만 지금 아교하고 그름하고 섞었는데 3만 번 이상 치대지만 아교하고 그름하고 골고루 섞여요. 3만 번 이상 치대고 되고 치대다가 그 반죽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잡아 당겨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뚝뚝 끊어지면 아직 반죽이 덜 된 거고 이게 쭉 늘어났다 끊어지면 아직 반죽이 잘 되는 거고. 반죽이 완성되면 향료를 넣고 기본 모형을 잡는다. 그 이후에 틀에 넣어 원하는 길고 네모난 기본 모형을 만들어낸다. 40분 정도 눌러서 성형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포가 제거된다. 성형을 마친 먹은 마치 고무처럼 말랑말랑한 상태. 이것을 자연바람에 건조하는데 크기에 따라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먹은 재료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인다. 유채꽃, 콩기름, 참기름 등의 재료를 태워 만드는 유연묵은 송연묵과 함께 가장 널리 쓰이는 것 중 하나. 그렇다면 송연묵과 유연묵 두 개의 번짐 농도 차이를 비교해봤다. 요거 보시면은 두 개의 번짐 효과가 틀립니다. 요거는 번지되 좀 날카롭게 번지는 특징이 있고요. 유연목은 부드럽게 꼭 저 안개 끼듯이 구름 끼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유연목의 특징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그 특징들이. 네, 요거는 입자의 차이예요. 송연목은 아무래도 입자가 좀 크다 보니까 물이 끝까지 물고 나가는 힘이 약하고 유연목은 입자가 곱다 보니까 이 물이 화선지에 번지면서 이 입자를 끝까지 붙잡고 나갑니다. 그래서 번짐의 효과가 틀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먹이라고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원자력연구원, 이곳에서는 최첨단 과학 장비를 동원해 먹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해왔다. 먹을 유연먹과 성형먹 저희가 구매해서요. 그걸 저희가 한 1mm 정도 두께로 잘랐습니다. 그거를 넓이는 한 2cm 정도의 지름을 갖도록 잘랐고요. 두께는 한 1mm 정도 그 두께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성자 극소가 설렸는데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성자를 이제 쏘이게 되면 중성자가 없어서 먹을 만나면 탄소 입자를 만나려면 스케터 산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산란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물체를 보면 우리 눈으로 이제 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않습니까? 중성자 측정장치에서는 그거를 검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출기 눈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먹의 탄소 입자들이 어떤 식으로 공간에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고 크기는 어떻고 또 탄소 입자들이 어떤 식으로 엉켰는지 저희가 측정할 수 있었죠. 먹 탄소 입자 분석에는 최첨단 장비가 동원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나노구조 측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 중성자극 소각 산란 측정 장치다. 이 기계를 통해 먹의 주성분은 탄소 입자가 먹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분포하는지 또 이 탄소 입자의 분포가 먹의 성질과 색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다. 과연 송연묵과 유연묵의 탄소 입자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 그 결과를 살펴보면 송연묵은 탄소 입자가 크게 나타난 반면 유연묵은 작은 입자들이 골고루 뭉쳐 있었다. 송연묵은 굉장히 입자가 거칩니다. 그래서 유연묵보다도 탄소 입자가 굉장히 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탄소 입자들을 어떻게 잘 분산시키는지 별에 갈았을 때 그다음에 또 먹을 만들 때 이 탄소 입자들을 어떻게 잘 골고루 엉키지 않게 그 먹 엉키지 않게 고용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먹이라고 해도 빛깔이 다르고 색감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탄소 입자의 크기가 좌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먹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는 벼루가 최고의 벼루이다. 최고의 글과 그림은 먹과 벼루의 조화를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좋은 벼루라고 하면은 우선 그 자기가 그 작품할 때 필요한 정도의 먹을 가하는데 적절한 시간에 갈릴 정도의 그런 벼루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먹이 좀 곱게 갈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먹이 좀 그 일정한 기간 보존이 잘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먹물을 쭉쭉 빨아들이는 그런 벼루가 있거든요. 그런 벼루는 작품하는 도중에 물이 너무 빠른 속도로 마름으로써 먹이 걸어지는 그런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묵묵하게 망부석처럼 제자리를 지키면서 지필묵의 역할을 살리는 것이 벼루. 그렇다면 벼루는 선비들에게 어떤 존재로 이어졌을까? 남포벼루의 명맥을 잇고 있는 충남 보령. 김진한 벼루장은 이곳에서 3대째 벼루를 만들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성주산을 다니면서 도를 배웠다는 장인의 손놀림은 예리하다. 남포벼루 특유의 까만색에 솟아있는 화려한 문양들. 벼루는 단순한 지필을 위한 도구를 넘어 예술 작품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이러한 벼루를 만들었던 사람은 특별한 장인이 아니었다. 농민들이 농한기에 간의 수공업 형태로 제작됐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벼루 형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의 시작은 좋은 원석을 골라 매끈하게 재단해내는 것. 김진한 장인은 남포석 중 하나인 백운상석을 주로 쓴다. 남포벼루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백운상석이거든요. 그런데 백운상석이 이렇게 뭉어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덩어리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캐비하면 그 흰 구름 문양이 백해져 있어서 백운상석이라고 합니다. 백운상석만 고집하는 이유는 그 석질이 좋고 부드럽고 먹물이 약 일주일 이상 갈 수 있고 그 대신 옛날에는 무연으로서 뚜껑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이 뚜껑을 백운상석에 뚜껑을 하면은 뚜껑을 해 덮으면은 약
일주일에서 한 보름까지는 먹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백운상석을 고집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형체가 완성되면 먹물을 담을 수 있는 상사극기를 한다. 먹을 갈 때 거침이 없어야 하면서도 예술품의 가치도 살려야 하는 작업. 섬세함이 관건이다. 먹물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바닥을 만들어내는 작업. 수천 번 반복해서 두드려야 하지만 결코 서두르면 안 된다. 작은 것에서 완성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구도를 잡았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그 입체감이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좀 변화되는 거. 그때를 구상을 잘 해야 됩니다. 그 그렸을 적에는 어느 정도 잘 그려져 있는데 만들면서 그 변하는 것을 잘 조화시키는 거. 어떤 막 사군자 쪽이라든가 어떤 이런 용이라든가 이런 추상인물들은 어떤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거 가지고 그때 모샤를 잘 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비들의 마음이 담긴 문양을 넣는 작업. 돌에 문양을 새기는 작업은 그의 온 힘을 다 쏟아붓는 과정. 그의 몸짓 하나가 획이되고 잎사귀가 된다. 문양 작업이 끝나면 복망 세우기를 한다. 너무 거칠게 복망을 세우면 먹이 거칠게 갈리기 때문에 벼루 제작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동백기름을 바른다. 지금처럼 돌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는 밀랍을 주로 썼다. 오랜 세월 돌의 특징을 터득한 장인은 동백기름으로 벼루의 장점을 살리고 있다. 이 오랜 세월에 이제 벼루를 만들고 어려서부터 만들고 그 할아버지 때서부터 사장들이 했던 것들이 볼동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지금 이 동백기름을 발라 보니까 그 석질이 이 백운상석에서는 오랜 막 수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 색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또 먹을 갈 때는 그냥 금방 갈아도 그 아무 지장이 없는 그래서 동백그름을 그 지가 연구하다 싶은 것. 글을 쓸 때 과하지도 예술품으로서 부족하지도 않는 장인의 벼루. 이렇게 만들어진 벼루는 오랫동안 글 쓰는 이의 꿈이자 이상, 그리고 현실이 됐다.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책가도가 한자리에 모였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상은 청빈한 삶을 살았던 선비들과는 언뜻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책가도는 선비들이 꿈꾸는 이상향을 그려놓은 상상허와 같은 것이기도 하다. 책거리와 함께 책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메인 소재로 하되 그 당시 아주 진귀한 기물들이 동시에 그려지는 것. 특히 이제 책가도는 우리가 그 책꽂이가 있는 그림을 책가도로 하고 책 꽂이가 없이 그 상에다가 책이라든지 뭐 문방사보라든지 뭐 도자기 뭐 시계 뭐 이런 향로 같은 걸 가득 쌓아놓은 그러니까 그 당시 18세기 조선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청나라에서 들어오고 유럽에서 바로 들어온 그런 진귀한 기물들을 쌓아놓고 그린 거 그게 책글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책거리 안에 책가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18세기 조선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주로 사랑방에 놓여 있었던 책가도. 선비들은 책가도를 보며 글쓰기와 글공부의 목표를 세우며 결의를 다짐하곤 했다. 그래서 아마 책거리가 조선에서 특별하게 이제 유행을 했고 그것이 공중에서부터 또 사대부 그 마지막에는 이제 민간에까지 완전히 그 유행을 하면서 아마 200여 년간 그 전 조선에서 아마 요즘 말로 하자면 그 국민 예술로서 책거리가 유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볼 수 없는 진귀한 물건들이 잔뜩 쌓여져 있는 책장. 평소에 꿈도 꿀 수 없는 화려한 도자기와 안경, 주전자 등이 다채롭게 그려져 있다. 이때 결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바로 문방사우였다. 무인들 같으면 칼을 들고 총을 들겠는데 문인들의 경우는 붓을 들고 내가 신지식인이고 조선을 대표하는 그런 식자천의 어떤 상징으로서 이런 문방사보들이 가장 책과 함께 메인 그 대상으로, 그림의 대상으로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유학자 명재 윤증은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세상을 벼루에 새겼다. 이상향의 여유로움과 깎아 지르는 듯한 기암 괴석이 새겨진 벼루. 해와 달이 겹쳐진 형태의 일월과 20칼을 옮겨놓은 듯한 장생문의 조화가 독특하다. 윤중의 삶과 성품, 그리고 당시의 사상이 벼루에서 묻어난다. 일월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통적인 그런 민족 사상과 관계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 같고 또 그 윤중 선생은 소론의 것으로서 그 관계에 나가지 않고 자연에 묻혀서 유유자적하면서 사신 분인데 그러한 자연을 즐기면서 유유자적하며 사시는 그런 면에서 좀 산수문을 넣지 않았나. 조선 후기 시서화에 능했던 천부적 학자 추사 김정희. 그의 뛰어난 재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추사체와 진경산수화 등 독특한 자신만의 글과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뇌와 번민을 했던 추사 김정희. 실제로 7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붓을 놓지 않았다는 그는 제주도 귀양사리에서 추사체를 완성했는데 이때 벼루가 9개나 달아서 없어졌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벼루를 아마 갈아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벼루를 갈다 보면은 벼루 복망하고 벼루 먹하고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연히 벼루가 닳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닳아서 나중에는 구멍까지 뚫릴 정도인데 추사 김정희 선생 같은 분은 그것을 벼루 9개를 구멍이나 뚫었다고 하니 그 공력과 노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먹을 갈면서 닳아 없어진 벼루를 덧대 썼던 선비들. 벼루는 평생 함께할 동반자였다. 그리고 자신의 학문의 깊이를 확인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글로 자신을 드러냈던 선비들 곁에서 함께해온 벼루. 벼루는 그 사람의 인격과 포부,
그리고 노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수많은 벼루들이 담았던 선비들 정신. 벼루는 선비 정신을 담는 그릇이었다.